지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100일 되는 날입니다. 또 코로나19의 전반적인 확산과 그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100일을 맞아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일,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 일상 회복과 K-방역 성공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고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올 한해 반복되는 재난으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한 마음으로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잘 버텨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거듭 재난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일상이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50일이 넘는 장마 그리고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40명이 넘는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시거나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 피해 그리고 시설 피해도 매우 커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나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넘어 전국 하루 세 자릿수 이상의 대규모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조금씩 회복되던 일상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즉 대봉쇄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곤란을 겪는 서민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실물경제를 회복시켜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2, 4분기 GDP에서 민간 소비는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이었습니다. 5월 매출액 감소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코로나19 발생 전의 절반 이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방역대책으로서도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각자가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자가격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K-방역 성공의 핵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쿠폰 발행보다도 더 큰 방역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의 이동을 줄여 전국적인 대유행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유행 속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외식, 영화, 여행, 공연 등의 소비 쿠폰보다 생필품 구입 등 일상 유지 및 회복에 소비가 가능한 재난지원금이 방역에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라는 기후재앙에 이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수혜를 입은 분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방역 성공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선 3차례의 추경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국가가 재정을 우려하는 사이 우리 국민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산 감소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해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날 정도입니다. 빈곤과 생계의 위기 속에서 3월부터 저소득층이 급증했고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GDP의 98%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 부담, 노동소득 감소 대비로 인한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 전년 대비 7%가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 건전성 순위는 OECD 8위에서 5위로 그리고 재정수지 비율은 24위에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와 재정당국의 보수적인 대처는 나라의 빚 대신 국가의 빚 대신 국민의 빚을 늘리고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 없다는 이야기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고루한 주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직과 그리고 실업이 이미 크게 늘어났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봉쇄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국내 취업자의 3분의 1이 일자리 위협을 겪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일자리 중심의 경제복지 정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불러온 긍정적인 효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국가공동체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했습니다. 재난 속에서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안심,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나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수해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입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방역의 성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야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